안녕하세요, 이브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되죠. 뭐 케이크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. 자, 이번 할로윈 시즌은 이제 유령이 들고 다니는 이제 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260 풍선 두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흰색 풍선을 이제 초 크기만큼 뭐 적당히 이제 불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터트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레드 풍선 이제 조금만 불어주시면 되죠. 자, 주입구 두 개를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묶으신 상태에서 이제 튤립 고기를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. 자,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잘 안 들어가요. 잘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빨간색 풍선을 바람 뒤로 쭉 빼주시고, 그럼 이제 공간이 좀 남은 상태에서 손가락, 이제 왼손, 이제 검지손가락을 쭉 밀어주셔서, 오른손 이제 바람 좀 빼주시면서, 적당량 크기만큼 나왔으면은, 그 주입구를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개 묶은 이제 주입구를 이제 오른손은 이제 엄지와 금지로 잡은 상태거든요. 여기서 이제 틀을 잡아주시고 꼬아주세요. 차이점은 그냥 튤립 고기와 똑같아요. 이제 주입구를 두 개 이제 묶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완성됐고,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는 크기만큼의 이제 초의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나무 뒤에 있는 부분을 터뜨려주시고, 자, 바람 양을 적당량만큼 잡아주시고,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. 꼭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. 예, 넉넉하게 이제 터트려서, 넉넉하게 터트려서, 이제 크기만 맞춰서, 이제 그 묶어주시고,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앞에도 마찬가지예요. 앞에도 이제 바람을 위로 쭉쭉 밀어주시는 상태에서, 좀 넉넉하게, 방식을 알려드릴게요. 넉넉하게 윗부분에 터트려주시고, 여기서 이제 바람을 쭉 빼주시면서, 이제 크기를 맞추는 거죠. 내가 원하는 이제 이제 불꽃 모양 크기를 잡아주시고,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여기서 묶어주시고, 이게 어느 정도 튀어나오면은 이제 불꽃 모양이 나오거든요.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. 너무 짧게 만드시면 안 돼요. 짧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. 이제 보기 별로 안 좋죠. 적당히 한만큼 있어야 이제 또 보기가 좋다고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한번 여러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자, 너무 커도 별로죠? 너무 작아도 별로고. 자, 적당한 크기만큼. 자, 완성입니다.